키네마스터 만들기를 클릭하면 미디어 브라우저가 나타납니다. 이미지 에셋에서 그린 색상을 선택하세요. 타임라인 처음으로 와서 텍스트를 선택하고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그린 색상을 선택한 이유는 사용할 배경화면에 글씨만 보이게 하려면 크로마키를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글씨를 화면 비율에 어느 정도 맞추고 폰트를 선택합니다. 폰트는 굵은 글씨체로 선택하세요. 다음에는 외곽선을 선택합니다. 외곽선은 글자의 모음과 자음이 확실하게 구분되도록 굵기를 조정해 주세요. 이번에는 글자의 색상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청색으로 선택할게요. 진한 청색이 크로마키를 적용했을 때 뚜렷하게 잘 보입니다. 다음에는 화면 캡처를 선택합니다. 세 가지 옵션 중 맨 아래에 있는 캡처 후 레이어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타임라인 아래에 캡처된 청색 글씨 레이어와 처음에 쓴 회색 글씨 노란색 레이어 두 개가 있습니다. 흰색 글씨 노란색 레이어는 삭제하세요. 글씨에 영상을 넣기 위해서 타임라인을 동영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필터를 선택하여 선명한 색상으로 바꾸어 줍니다. 크로마키를 선택하고 색상을 글씨 색상인 청색으로 변경합니다. 마스크와 배경은 50대 50으로 변경합니다. 크로마키를 적용할 때 50대 50은 색상의 차이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50대 28로 할 때도 많습니다. 글씨 속에 동영상이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타임라인을 4등분해서 동영상을 넣어 보겠습니다. 심심해서 오디오를 넣어 봤습니다. 이제는 글씨 동영상을 다른 배경화면에 적용해 볼게요. 처음에 미디어 타임라인을 그린 색상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해상도는 1080픽셀에 30프레임 레이트면 적당합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현재 화면에서 나가기를 선택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키네마스터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메인 배경 화면으로 사용할 영상을 선택합니다. 미디어에서 키네마스터에 저장한 영상을 불러옵니다. 드래그 또는 화면 분할을 이용하여 적당한 크기로 조정하세요. 크로마키를 적용하여 글씨만 남게 하세요. 이제 영상을 플레이 해봅니다. 글씨 속 동영상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글씨 속 동영상 해상도가 너무 높은 것이 있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미디어 타임라인을 활성화하고 메뉴에 있는 변환을 선택하세요.
미디어 타임라인 영상과 해상도를 맞추기 위해서 레이어도 함께 적용을 클릭합니다. 일단 따라만 하시면 쉽게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